오늘 태성 쌤이 골라오신 공기업 어떤 것일까요? 기대가 좀 예, 되네요, 일단. 그죠? 예. 공기업 선호도 조사를 해보면 한 6위 정도 하는 기업이고요. 6위. 예, 그리고 이게 이제 학생들한테 인기 있는 이유가 공모전하고 서포터스 활동을 많이 대외적으로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많이 노출되고 그래서 인기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이유에서 또 선택을 했어요. 개인적인 경험으로. 만약에 이게 음악 방송이다 라고 하면 네. 꼭 소개하고 싶었던 뮤직비디오가 있었어요. 오. 예, 굉장히 중독성이 있거든요. 제가 한동안은 일일 일강 때문에 거실을 그냥 이렇게 무릎으로 엄청 기어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시대를 네. 지나서 요즘에는 일일 10펌. 일일 10펌. 예, 그래가지고 그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네. 아주 모호한 춤을 추면서 중독성을 일으키는 그 음악과 댄스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요거를 한번 소개시켜줬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관심 플러스 학생들의 관심 요걸 더해보니까 딱 잡히는 데가 있더라고요. 한국관광공사 네. 여기를 오늘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가 2018년에 기관 유형 변경이 돼가지고 원래는 그 공기업에서 준정부기관 요걸로 바뀌어서 유형이. 예. 그래서 공기업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학생들 공기업 준비하는 친구들이 항상 선호를 하고 준비하는 곳이기에 공기업에 포함시켜서 하는 거고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뭐가 다르냐 하면은 공기업은 주 업무가 돈을 버는 곳이에요. 돈을.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요.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면 자체 그 수입 비율이 50% 이상인 데를 공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기관 유형 변경에 따라서 여기는 준정부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업을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외래 관광객 유치, 외국에서 사람들 유치하는, 그리고 국내 또는 지방 관광을 어떻게 활성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광 수용 태세, 이 말이 좀 어려워요. 관광 수용 태세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관광 수용 태세라는 거는 관광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최대 관광객을 모셔오기 위해서 준비된 상태가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교통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관광 정보, 음식, 시설, 안전, 쇼핑 뭐 이런 것들 종합해서 얼만큼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항상 조사하고 준비를 잘할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관광 전문 인력들을 양성하고 훈련하는 역할, 요거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고유 사업도 하고 있어요. 일부. 면세 사업이라든가 골프장, 그리고 관광단지 사업. 관광단지 사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 중문단지. 여기는 여름 한철에만 북적북적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장기 체류형 관광 휴양지로 만들 수 없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런 관광단지 사업도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 바로 한국관광공사입니다. 네, 준정부기관이 된 한국관광공사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뭐 댄스 연습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아, 저희는 그렇죠. 아쉽게도 앉아 계셔서 볼 수가 없겠네요. 예, 저 지성환 PD 이거 특집 한번 하죠. 저 자신 있거든요. 예, 일일 일강 깡북 가능하고요. 예, 예. 이 춤도 가능합니다. 네. 노래도 가능합니다. 아, 그 예. 배경음악이 범 예. 내려온다잖아요. 이거 딴딴딴딴딴딴딴딴. 아, 굉장히 중독성이 있는 베이스 음이 있어요. 맞아요. 저는 일단 이게 뭐 공기업은 아니긴 하지만 정부기관에서 만든 홍보 영상이 맞나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맞아요. 굉장히 좀 지엽적인 표현이긴 한데 정말 혁신적이고 뭔가 젊은 감각을 느꼈거든요. 실제로 그 영상이 또 화제가 돼서 지금 뭐 계속 좀 다른 형태로 광고도 하고 다른 영상들이 좀 나오면서 확실히 좀 한국관광공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그런 좀 보수적인 회사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도 노래가 나가고 있는데 그러네요. 네, 앞서 좀 어떤 사업 한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이제 직무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예, 여기 직무는 크게 이제 일반직하고 회계직하고 IT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직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관광공사가 어떤 일을 하는가, 바로 그 일들을 대부분 하는 거다. 그러니까 관광 마케팅, 그러니까 예산 집행 비중을 보면 마케팅 쪽, 그리고 특히 해외에서 유입하는 그쪽에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이 예산 집행 비중이 가장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람들 당연히 외국어가 좀 필수이긴 네. 하겠죠. 그리고 관광 수용 태세 개선, 아까도 설명드렸고, 경영 관리, 그리고 이제 백오피스 같은 역할 하는 거 있고, 이제 회계직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예산이라든가 자금 회계 감사, 그리고 세무 이런 것들을 다루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IT는
정보 기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략을 짜고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나 네트워크, DB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리고 보호가 굉장히 정보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 보호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공채 특징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뭐 공기업처럼 블라인드 채용이나 NCS 기반으로 진행이 될까요? 예, 대부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특징은 철저하게 NCS 기반으로 채용을 하고 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블라인드 채용.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사진이라든가 성별, 나이, 학교나 전공, 뭐 가족상과 관련된 이런 신상 정보는 예, 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허들 방식으로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서류 전형을 거치고 1차 면접, 2차 면접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아, 필기시험 중간에 있죠. 그 중간에 내가 서류 심사를 굉장히 잘 받은 것 같아. 그럼 필기에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 필기를 굉장히 잘 본 것 같아. 그럼 1차 면접에 합격률이 높아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1차 면접을 잘 봤는데 그러면 2차 면접에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단계 단계별로 딱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면접에서 매우 잘 봤는데 2차 면접에서 망하면은 떨어지는 거고 1차 면접에서 가까스로 통과했는데 2차 면접을 아주 잘 보면 합격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허들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다양한 우대 채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 채용 플러스 이전 지역 인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본사가 원주에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인재에 대해서 특별하게 혜택을 주는 것이 있고 취업 지원 대상자에게 주는 혜택 장애인에게 주는 혜택 이런 것 이렇게 다양한 우대 채용이 있고요. 그리고 합격 최종 합격을 하게 되면 바로 취업하지만 네. 그러니까 정직원이 되는 건 아니고요. 3개월 동안 수습 기간이 있습니다. 수습 기간을 지난 후에 정직원이 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허들 방식 그러니까 어제 우리 잠깐 이야기했던 신용보증기금 이야기도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다양한 채용 특징을 갖고 있는 관광공사인데요. 본격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하나씩 살펴주시죠. 예, 이 채용은 모집 분야는 크게 직무라는 관점에서 보면 세 개예요. 그러니까 일반직하고 회계직, IT직이 있는데 여기 이제 특별전형 같이 이전 지역 인재 그리고 취업 지원자 대상자 특별전형, 장애인 특별전형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채용 부문별 중복 지원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발 인원이 매번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네. 보면 한 30에서 40명을 가장 많이 뽑는 것 같아요. 그리고 50명을 가까이 뽑을 때도 있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채용 공고 시기도 매번 달랐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2월에 났었고 그 전에는 또 4월에 난 적도 있었고 10월에 난 적도 있었고 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때쯤 나겠지 하고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여기 들어가고 싶은 분들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공고를 언제 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채용 전형 경쟁률은 이건 예상치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제가 모아서 올해는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그 숫자는 일반 전형인 경우에는 130대 1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 지역 인재는 30대 1, IT는 90대 1.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은 130대 1인데 이전 지역은 예, 30대 1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내가 최종 학교를 이쪽에서 나온 친구, 강원도 쪽에서 나온 친구들은 이전 지역 인재 이쪽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채용 전형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비슷합니다. 일반 기업들과. 일단 서류 심사를 하고요. 이거는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격 심사, 적부 심사 정도만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필기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하고 직무 능력 평가를 거치고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1차 면접, 그러니까 직무 면접과 외국어 면접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2차 면접, 임원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40명 두 자리 있으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기 때문에 예. 최종 합격이 되기 위해서는 뭐 우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여기는 그 일반 기업과 달리 이 앞에 공자가 들어가는 공공기관, 공기업 뭐 이런 데들은 그 지원 자격하고 우대사항을 아주 깊숙이 봐야 됩니다. 꼼꼼히 봐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자격사항, 우대사항 이것을 보면 여기서 무엇을 평가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하면 합격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여기서 힌트, 팁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기업은 우대사항 이거 사실은 아주 깊이 안 보셔도 되는데 여기 공짜 들어가는 여기는 이런 데들은 유난히 아주 깊숙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지원 자격을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공통적으로 보시면 그 역시 외국어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타 공기업은
요 정도 점수면 가산점 정도 되는 수준인데 여기는 지원 자격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익 점수 800, 탭스 650, 유탭스 355, IBT 토플이 91점 이상. 물론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에 조금 예외적으로 다른 점수 기준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 분야별로 지원 자격을 보시면 일반하고 회계직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외국어 점수 외에 추가 자격이 없어요. 예. 그런데 IT 같은 경우에는 여기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정보처리기사라든가 CISA 같은 그 정보 시스템 감사사 또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화면에 나와 있죠. 이것 중에서 적어도 한 개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지 지원할 수 있다. 자격 나 IT 굉장히 잘 알아. 전공도 했어. 근데 자격증이 없어. 그러면 지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취업 지원 대상자는 국가보훈처의 추천을 받아야지만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전 지역 인재는 요거는 좀 잘 들으셔야 돼요. 강원도 소재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최종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에 한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럼 나는 예를 들어서 대학을 서울에서 다녔고 대학원을 강원대에서 다녔어. 그러면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대학원 이상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되고요. 아까 영어 점수 기준이 다르다고 했죠. 장애인 같은 경우에 토익 600, 탭스 460, 유탭스 246, IBT 토플 70점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지원 자격이었습니다. 네. 지원 자격. 지금서부터는 이제 우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대 사항. 일단 여러분들이 전공 단계별로 전형 단계별로 우대 사항 중에서 가장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할 수 있어요. 네, 중복 적용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설명드리면 취업 지원 대상자인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만점에 5에서 10% 정도로 계속 가산점을 부여를 합니다. 단 예외적인 조항은 있습니다. 만점에 40%도 득점을 하지 못했어. 이럴 경우에는 이런 가산점도 주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아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산점 줄 필요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필기 전형 시에 만점에 2% 가점을 주는데요. 이것도 주의하셔야 될 게 내가 장애인 전형을 지원했어. 그러면 플러스를 주느냐? 아닙니다. 내가 장애인인데 일반 전형, IT 또는 회계 쪽을 지원했어. 이럴 경우에 가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졸 인재.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만점에 2% 가산점을 주고요. 비수도권 지역 인재인 경우에도 만점에 2% 가산점을 주는데요. 이전 지역 인재의 부분은 제외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복수 외국어 능통자. 그러니까 아까 영어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복수 외국어. 예를 들어서 중국어, 일본어, 노어, 독어, 불어 이런 것들은 각각 공인시험 점수 기준이 있거든요. 여기 몇 점 이상을 받으면은 가점을 주겠습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가라는 것도 보시고 만약에 그게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준비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수 외국어 능통자 이거 같은 경우 지금부터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나눠서 보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계속 나가겠습니다. 관광 전공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4년제나 석박사인 경우에는 만점에 1% 가산점을 주고요. 2년제인 경우에는 0.5% 가산점을 줍니다. 그리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1급인 경우에는 1%, 그리고 2급인 경우에 0.5%, 그리고 한국 관광공사 청년 인턴 수료자 이 경우에는 1% 가산점을 둡니다. 이 관광 전공자 중에서도요. 여기서 명시를 하고 있어요. 전공 이름에 어떤 단어가 들어간 것에 한함 이렇게 돼 있으니까 채용 공고를 아주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예. 야, 아까 우대 사항이 많다고는 하셨는데 예. 이 정도로 다양하고 예. 많을 줄 몰랐던 것 같아요. 보니까 중복이 일단 안 되니까 예.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산점 중에 가장 좀 높은 걸 찾아서 그렇죠. 미리 좀 따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원 자격 우대 사항을 확인을 해봤고요. 공채 전형별 특징을 이제 좀 짚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역시 서류 전형이죠? 예, 서류 전형은요. 여기는 사실은 아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게 적부심사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지원 자격이라는 거 있죠.
거기에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 정도만 걸러내는 그 정도의 심사다. 그러니까 부적격자 외에는 전원 합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합격자가 98% 이상이 돼요. 거의 다 붙는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이거 다 합격이니까 그냥 대충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 하지만 이거는 면접에 사용할 미끼를 던지는 시간으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면접에서 이 자소서, 지원서를 가지고 이것을 기반으로 하는 면접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면접에서 활용할 수 없는 내용들만 넣는다라고 하면 서류는 통과될 수 있어. 하지만 면접에서 받을 질문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슬렁슬렁 쓰지 말고 면접에 다량의 미끼를 던진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평가 항목에 포커스를 해서 예, 자소서를 쓰고 서류를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자소서나 그 역량기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류 전형에서 쓰는 그걸 보면 경험을 쓰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나 소망이 아니라 경험 위주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가 항목에 맞춰서 면접 대비용으로 작성을 하면 되는데 방금 역량기술서라고 언급을 예. 해주셨어요. 예. 이건 어떤 식으로 좀 문제가 출제가 되나요? 서류 심사에서 이제 지원서와 역량기술서 그리고 자소서를 내게 되는데 실제 어떤 질문이 나왔는가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800자 한도였었고요. 입사 지원서에 기술한 경력 사항 및 직무 관련 활동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본인이 수행한 활동 조직 역할, 구체적인 활동 내용, 주요 결과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가장 빈출 단어가 뭐예요? 딱 찾아지는 거 있죠. 직무, 경력 사항. 그것도 있고? 더 많은 거 있어요. 내용? 활동. 네. 활동 계속 반복되고 있죠. 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경험 위주로 써라. 여기서는 평가할 때 우리는 본인의 지원 의사, 뭔가 의지, 소망, 강력한 의지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경험을 우리는 평가하겠다. 아.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면 일단 합격 전략은 채용 공고에 답이 있어요. 채용 공고에. 채용 공고를 보시면은 여기 직무 기술서라는 이 버튼이 있거든요. 그걸 클릭해서 보시면은 거기 안에 지원 직무의 주요 사업 내용, 능력 단위, 직무 수행 내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서술이 돼 있어요. 요걸 뽑아 놓으시고 그리고 그 옆에 그거하고 연결될 수 있는 나의 활동 사항, 경험 사항 요것들을 나열해 놓고 연결시켜서 말을 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직무 기술서는 적어도 10번 이상은 숙독을 하고 예, 서류를 쓰고 면접에 임하셔야 됩니다. 네, 채용 공고를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량기술서 외에도 자기소개서도 있잖아요. 이 예. 부분 좀 항목별로 짚어볼까요? 예, 자기소개서는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읽어드릴 텐데요. 여기서 키워드를 찾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이 기업에서는요, 자기소개서의 질문에서 나 이거 평가할래? 라는 것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어요. 너무 순진하게 잘 드러내고 있어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타인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에 대해서 작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타인의 요구사항 파악 내용, 당시 어려웠던 점과 해결 방안, 결과 등을 중심으로 쓰세요. 300자에서 700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무엇을 평가하고자 하느냐.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평가 항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추측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구성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것은 무엇일까? 보면 그냥 보면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아까 그 직무기술서를 보면 돼요. 직무기술서에 그 필요 역량, 뭐 기초 능력 이런 것들이 기술되어 있거든요. 거기 한 네다섯 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그냥 돼요. 거기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게 뭐냐면 고객 지향적 태도라는 게 있습니다. 직무기술서에. 딱 보면 그거를 평가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고객 지향, 그러니까 고객을 위해서 내가 서비스를 했어. 그런 경험을 쓰되 문제는 원래 내가 그걸 했었어야 돼. 고객 서비스를 하는 자리야. 거기서 내 맡은 역할을 충실히 했어. 이것보다는 내가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고객이 무엇을 궁금해할까 무엇을 아쉬워할까를 미리 생각해서 내가 미리 체크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도움을 줬던 이런 사례를 뽑아내시는 것이 좋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읽어드릴 텐데 키워드를 하나 찾아보세요. 지원자의 메시지 전달 능력, 타인 메시지 이해 능력을 활용해서 상호간 만족스러운 의사소통을 진행했던 경험에 대해서 기술. 뭘까요? 너무 쉬워요.
뭘까요? 그 자주 나오는 소통? 그렇죠. 의사소통 네. 능력이에요. 대놓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쓰시면 되는데 이것도 팁을 하나 드릴게요. 대부분 이걸 쓰라고 하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또래끼리 뭐 축제 기간에 아니면 뭐 여행 가서 아니면 동아리 활동하면서 이 얘기 많이 쓰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고 좋습니다. 그거 뭐 기본 점수는 받을 수 있는데 좀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내 또래가 아닌 예, 나와 다른 계층에 예. 있는 다른 그 나이 또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어려웠던 그 사례를 쓰는 것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세 번째 항목을 또 볼게요. 여러분들 계속 생각해내는 겁니다. 키워드 하나씩 골라내세요. 세 번째, 지금까지의 경험 중에서 2인 이상이 모여서 공동작업을 진행했던 경험에 대해서 기술해주세요. 여기까지만 읽어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2인 이상, 공동작업. 뭐냐? 협업이에요. 협업, 예, 직무기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업 찾아서 협력이나 팀워크에 방해가 됐던 요소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건 여러분들 스타 많이 알고 계시죠? 여기서는 스타에서 시츄에이션, S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켜야 했던 도덕 기준, 이를 지키고자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건 뭐냐? 예, 직무기술서에 보면 윤리의식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팁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거나 감수했어야 될 내용이 함께 들어가야지만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관광공사의 주요 사업 내용을 분류하고 뭐 아는 대로 작성해 주세요. 이건 면접 질문으로도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평가 항목 중에서 얼만큼 우리 비즈니스 이 직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이것을 평가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합니다. 공공 쪽에는요 규정이나 원칙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직무기술서를 매우 꼼꼼히 보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고요. 직무기술서가 보물 창고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자소서 문항별 작성 팁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필기 전형이에요. 그렇죠. 예. 필기 전형은 기초 능력 평가, NCS 기초 능력 평가하고 직무 능력 평가를 보는데요. 경쟁률은 약 18:1 정도 일반 직무인 경우에 될 것 같고요. 선발 방식은 총 득점으로 해요. 시험 점수 플러스 그 우대 사항 가점 이것을 가지고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을 하는데요. 만약에 최저 점수가 동일한 점수 맞은 사람이 여러 명이야. 그럼 다 합격입니다. 최저 점수는. 그리고 서울에서 시험을 보는데 공통 과목이 이제 그 사신문항으로 나오는데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이쪽에서 50% 정도 배점을 하고요.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직무마다 달라요. 그래서 직무능력평가는 50%의 배점 그리고 사신문항으로 이루어지는데 일반 이전 지역 취업 대상자 장애인 같은 경우는 경영학과 경제학 중에 택일을 해야 돼요. 2019년까지는 이게 관광학 시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회계학은 회계 전공은 회계학 그리고 IT는 전산학과 관련된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필기시험 뭐 공기업 어려운 건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준비를 좀 열심히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면접인데요. 예. 1, 2차로 면접을 나뉘어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예. 원포인트로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1차, 2차로 나눠지는데요. 1차는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네. 넘어갈게요. 1차, 2차는 1차는 일단 그 직무 면접과 외국어 면접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직무 면접 같은 경우에는 직무 능력 평가 70% 차지하는 그 평가를 하는데 PT하고 일반적으로 질문과 대답을 하는 그 면접을 진행을 해요. PT 같은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된 주제를 주고 한 30분 정도 준비할 시간을 주고 앞에 5분 정도 전지 작성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직무 면접 같은 경우는 10분 정도 진행을 하는데 관광 관련된 질문 그리고 자소서 바탕 질문 이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잘 쓰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외국어 면접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30% 정도의 배점을 주는데요. 독해와 회화 능력을 평가하는데 일단 들어가면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앞에 2명 정도가 앉아 있을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람들이 자기소개서 바탕 그리고 지원서 바탕으로 질문을 하고요. 그거 끝나면 스크립트를 주고 읽어봐라 큰 소리로 그리고 해석해봐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면접에 대해서 같이 또 얘기를 해드릴까요? 네. 2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임원 면접이에요. 임원 면접인데 100% 그 점수, 그 2차 면접 결과를 가지고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역량 면접이에요. 역량 면접인데 면접관 한 6명에서 7명 정도가 들어오는데 가운데 딱 포스가 남다른 분이 앉아 계실 거예요. 사장님.
네, 딱 앉아 계시고요. 지원자들도 한 6명 정도가 같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직 적합성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자소서 기반으로 하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소서에서 기술했던 내 경험 사례들 있죠. 그거를 매우 깊숙이 구체화해서 내가 한번 좀 떠올리고 정리하고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1차 면접과 2차 면접 공통적으로 제가 꼭 이번에 준비하라고 하는 있습니다. PT 면접에 날 가능성도 있고요. 인성면 1차 인성 직무 면접에서 날 수 있고요. 2차 임원 면접에서도 날 가능성 99%. 뭐냐? 코로나19 대비 전략.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외부에서 사람들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지역 관광 활성화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관광공사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 당신 같으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발표해보세요. PT 면접에서는 또는 인성 질문과 대답을 하는 면접에서는 대응을 말을 해보세요. 이런 것이 반드시 나올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두 개 이상의 대안을 마련해놓으세요. 왜 두 개냐. 하나 답변하면 예,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으세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개 정도는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대비 전략을 두 개 이상 생각해 놓자라는 팁까지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국관광공사 공채 전반적으로 짚어봤는데요. 오늘의 쌤의 마지막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예, 이거는 중국어처럼 얘기를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비법 전공. 중국어 같았어요. 예, 그랬나요? 예, 비법 요즘 그 대학생 친구들 이 방송을 친구들은 알 거예요. 비법이 뭔지 신조어인데 비법이 아니라 전공이 뭔지 전체 공개, 예, 페북 같은 데서 보면 전체 공개 이걸 전공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의 합격 비법은요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전체 공개가 돼 있어요. 어디에 예, 채용 공고에 그리고 직무기술서에 다 공개가 돼 있으니까요. 일반 기업을 지원하시는 분이 만약에 채용 공고를 세 번 봤다라고 한다면 한국관광공사 지원하시는 분들은 공고를 30번을 보세요. 그럼 거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비법 전공.